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 없더라.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하시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와 같은 기도를 하였는가?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라는 걸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이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 엘가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믿음은 그 남편의 사랑, 그 남편의 분깃의 재물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와 같이 많이 사랑하고 재물의 분깃을 배나 주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한나는 육체의 남편의 사랑이나 또는 육체의 재물에 마음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설교할 때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하는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말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에 쌓은 것이 선이면 선한 것을 내고 쌓은 것이 악한 것이면 악한 것을 낸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입술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거기서 구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구하는 것 또는 입술로 구하는 것, 이것은 기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육신의 재물이나 육신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사랑, 존경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아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그 무엇보다 크고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너가 정말로 알고 있느냐, 진실로 그것이 너의 구하는 가장 큰 것이냐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았는데 너는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생명이 주관자인,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 바로 이 여호와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가 육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얻은 바 되어질 것이고 그 모든 것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다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이냐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냐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으로 하여금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알고 믿는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 임하고 그래서 잉태함으로 인해서 기업을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가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저주 가운데 놓인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가 애통하는 것, 한나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재물도 아니었어요. 또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육적인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여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에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무엇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가장 큰 위로를 얻는 것이 되어지는가,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능히 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그러한 자인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들을 낳기를, 육체의 기업을 잇는 아들을 낳기를 원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분인 나가 아들을 낳아서 남편 엘가나의 기업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분인 나로부터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고난, 이것을 돌아보시기를. 그래서 그가 구한 게 어떤 기도였어요?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달라. 그의 고통에서부터 그를 돌아보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아들을 주시라는 이유입니다. 아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고 구하면서 그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도가 어떤 육체의 소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고 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주와 종, 왕과 백성,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이와 같은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이고 나에겐 다른 그 어떤 것도
소망이나 구원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어떤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면 이 시간 그것이 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나는 아직 얻지도 못했지만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서원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마음이 아들에게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구원을 원합니다. 진실로 그래서 그 구원의 사인으로 증표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아들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된 증표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요. 내 안에 정말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 때문에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는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들로 잉태되어져서 그 아들을 내가 낳게 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열매가 내게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내게서 맺어질 때 나는 그 생명이 참으로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냐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라는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구원을 내가 맛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그 생명의 맛을 보고 있는 자라면 그 생명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함이 내게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했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이니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드린 서원, 그 서원은 온전히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서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일을 구할 때 이것을 응답을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저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서원을 갚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들이 욕심대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으로 서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서원을 해놓고 나중엔 그것을 갚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입다의 서원도 결국은 자기가 그 서원을 했지만 자기 딸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이 나오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다의 서원으로 그 딸이 드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구할 때 이 구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어떤 필요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느냐, 정욕의 구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함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구원을 구할 때에 그 구원이 지금 나한테 당장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구원이라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구했어요. 그렇지만 사사를 보내서 그것을 구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딱 돌이켜서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신을 섬겼고, 또 어려움이 오면 그때 또 여호와께 구하고, 또 사사가 오면 또 잠깐 동안 구원을 받았다가 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것은 그들이 온전히 그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욕심으로 구하여도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구하였기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구하는 거 주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거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진실로 구하였던 그 구원이 내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걸 구하였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였는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그가 구한 구함은 심령의 간절한 애통함으로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가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5절 말씀에 한나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내가 이렇게 독주나 포도주를 먹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주 앞에 구할 때 그의 심령은 어떻게 구하였느냐, 애통함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2편 8절 말씀에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너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토하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한나가 드렸던 기도처럼 입술만 움직이면서 심령을 애통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땐 심령은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지만 입술에서는 할 말이 없는 입술의 떨림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애통하나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 몸이 진동과 함께 입술의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그렇게 입술이 떨림이 있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될까 했더니 그것도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들림받고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애통으로 주 앞에 올려지는 기도는 내 안에서 성령이 오늘 봉독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이 증세가 나타납니다. 심령이 탄식하며 회개할 때도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그 간절함과 애통함과 절박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동반되어서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이 한나가 드린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본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엘리는 그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으로 알고 14절 말씀에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한나는 성령이 그 안에서 탄식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함으로 그가 통회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한 것은 율법적으로 그가 알고 있다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 안에 한계되어져 있어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네 티를 빼겠다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조금 아는 것 같으러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제 경험에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만 하지 아니하면 그 위로나 권면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했어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이해할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참 조심하고 해야 한다라는 거 제가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이라는 이 한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거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강은 주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해결을 얻고자 하여도 사람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주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위로받고 단번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혼돈되어졌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를 이제 설명을 하니 그때에서야 엘리가 아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빌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상황에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너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위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고 상대를 위로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그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비판같이 들리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직 그가 힘들어할 때, 그가 답답해하고 아파할 때 주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주님이 직접 그를 만지시고 주님이 직접 그에게 해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가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혈루병 여인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을 때 하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였어요. 그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8장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빌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샬롬이란 인사를 참 많이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샬롬. 정말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결국은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평강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 그를 위한 평강을 구하여 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는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 구원을 온 심령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구하였고 여호와가 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진실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때에 아들을 내가 얻게 되었지만 온전히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기를 그 마음에 이미 갖고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아지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것. 무엇이든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위로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께 구한다면 그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 기도와 간구를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간구로 올려드리는 건 내 심령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거죠. 전심으로 주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걸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들으신 것으로 믿고 얻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마음과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나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그의 평강으로 지배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니까 내 마음은 평강이 있으니 평안할지어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나는 그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것이 되었다면 그분의 평강이 나를 지키니까 내 머리의 생각이 그 평강으로 임하니 내 마음이 또한 평강으로 임하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지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이미 그분이 들으셨고, 왜냐하면 주종의 관계가 또 왕과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머리와 교회 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분은 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들으셨으니까 내가 얻은 줄로 알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소망만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돌아갈 때 그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지금 내게 평강을 빌었으니 이제 내 안에 이 고통,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나는 건짐을 받고 그 평강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나는 평안하니이다. 그래서 그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미 들으신 줄로 믿었으니까. 이미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그 평강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 그리고 기도한 후에 또한 어떤 마음이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무엇을 위해서 구하였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간구도 또한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주시는 기도, 이와 같은 영적인 기도,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진 아들을 그에게 주시더라.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간곡히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령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기도하는 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구원을 늘 바라고 그분 앞에 맡겨진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분을 머리로 모신 자요, 모든 것을 행하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만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구한다면 얻지 못할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정욕대로 구하는 자가 아니 될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그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늘 임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소망이 충만해져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또한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은 바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주님과 온전한 주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또 머리와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에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자 구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얻은 줄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이미 얻은 바 되어진 줄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항상 우리 안에 평강과 감사함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